서로정 봤습니까? 안 봤습니까? 저 오늘 버스에서 보고 싶어요. 아, 어그로 그래요? 어그로 약간 어그로서 깜짝 놀랐습니다. 기성용 선수 나오길래 저런 거는 좀 배워야겠군요. 네. 그래서 기성용 선수 전 보고 오나요?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말 시상식에서 이 선수가 우승해서 계속 가겠구나 싶었는데 재촉이 왕창 펼쳤네요. 본인도 이런 미래는 그 당시에는 전혀 예상 못했겠죠? 예상을 못하지 않았어요. 그냥 99% 정도는 이제 고민을 좀 다시 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아, 그 시점에? 네. 목표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1년을 해야 하나 아니면 뭐 이런 것도 죄송한 부분이 컸고 그런 생각은 있었는데 그래서 뭐 그런 수용성이 나왔던 것 같아요. 그때 그 마음만큼은 정말 부산 팬들에게는 순수했던 마음이었죠. 그렇죠. 뭐 제가 이번에 13에서 올해 어떻게 보면 전북 팬들하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 한편으로는 좀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고 했던 이유도 처음에는 그런 부분이었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제가 있어야 할 곳이 전북이라는 게 확고해지다 보니까 전북 예전 공교롭게 프로 커리어에서 우승의 커리어가 아쉽게도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. 영국에 있을 때 챔피언십 그리고 2016년 아시아 챔피언십이고 그런 부분이 좀 갈증이 있었는지 유럽 진출을 하면서 했을 때는 우승이라는 부분보다 더 큰 선수로서 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그렇게 목말라 하거나 그러지 않았던 것 같고 제가 이제 유럽에 있다가 전북에 돌아왔을 때는 이제 커리어적인 부분에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목말라 했고 그때 뭐 ACL 우승도 하면서 좀 목표를 이뤘고 울산에서도 이제 리그 우승을 좀 목표로 잡고 했는데 좀 아쉽게 잡지 못했고 뭐 당연히 선수로서는 우승까지도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은 다음에 사실 깊은 고민 끝에 전북에 돌아온 만큼 네. 이 전북에서 이제 앞으로 시간 동안 몇 개의 트로피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. 글쎄 뭐 감독님도 항상 트래블을 말씀하시고 제가 2010년에 있을 때부터 트래블을 목표로 했던 것 같은데 트래블 정말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전북 현대라면은 분명히 그런 목표가 필요하고 저도 그런 목표에 도움이 될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. 일단 내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일단 시작하겠습니다. 김보경 선수가 전북에 복귀하면서 이제 전북은 K리그 유례 없는 두 명의 유튜버를 보유한 구단이 됐습니다. 예, 그거에 대한 각오도 준비가 되겠는지. 글쎄요, 저는 원래 용이 형이 하는 유튜브에 참여를 해서 구독자를 좀 뺏어볼까 생각했었는데 그냥 이제는 뭐 서로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서로 윈윈의 시너지. 네. 예, 참고로 저희 유튜브 채널은 지금 4.3만인데요. 예, KBK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컨텐츠 폭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3만대에 머물고 있습니다. 역시 이게 바로 냉정하시다. 보고 싶은 거는 네. 저보다는 이제 서로정. 네, 서로정이 좀 더 재밌지 않나. 서로정 봤습니까? 안 봤습니까? 저 오늘 버스에서 보고 있었어요. 보고 있었다고요? 네. 아 진짜요? 소감을 평가를 한번 좀 해주십시오. 이 유튜버의 약간 컨텐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런 부분에서는 제가 더 보고 배우고 싶다. 그래서 정보, 그 말솜씨. 어그로 그래요? 어그로 약간 어그로서 깜짝 놀랐습니다. 기성 선수 형 나오길래 저런 거는 좀 배워야겠구나. 네. 생각했습니다. 네. 저는 예, 제작진의 좀 무리한 MSG였고요. 재밌었습니다. 네. 그래서 기성 선수 전북 오나요? 제가 알기로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. 뭐 KBK에서도 뭐 올릴 수도 있고요. 아, 저 그거 궁금했어요. 계약서상에 혹시 들어가 있습니까? 유튜버 활동해도 된다는? 아니요, 그런 건 없습니다. 만약 그게 들어있다면 저는 또 뭔가를 얘기를 했겠지만 다행히 그런 건 없었어요. 아, 마지막으로 다시 이제 제외하게 된 전북 팬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. 아, 안녕하십니까. 전북 현대 미드필드의 제비트 김보경입니다. 개인적으로 전북에 와서 너무 기쁘고 제가 가장 좋았던 모습을 또 여러분들께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에서 감사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하니까요. 응원 많이 해주시고 전북 현대가 더 강한 팀이 될 수 있도록 우승 트로피를 많이 들어올 수 있는 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전북 현대와 좀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